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번개콩입니다. 마지막 13-14 들어갑니다. 자, too many 복수겠죠? 너무나 많은 사업들은 자 fail해요. 주어 동사 실패하는데 because 접속사 뒤에 조동사죠. 자, 그들의 사람들이란 말은 비즈니스 속에 있는 사람들이 don't have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clear 분명한 picture 그림을 자 as to는 무슨 뜻이냐면 about의 뜻이요.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요.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what they do 의문사 what they 아니요 그들이 누구인지 첫 번째 그 다음 또 의문사 주어 동사 두 번째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마지막 또 의문사 주어 동사 그들이 why they are in business 왜 사업에 있는지를 모를 때 자 이런 식의 나쁜 인식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as a result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they 비즈니스 사람들은 are unable to 해요.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뭐를 communicate 동사원형 의사소통 할 수가 없다 그들의 reasons 이유 자 이유인데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겠죠. 그러면서는 존재하는 이유를 in 어디에서 사업체 속에서 자 to 어디에 마켓에 시장에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시장 자 그리고 또 마켓플레이스 시장은 자 becomes 단수예요. 이 시장이란 곳이 되는데 자 confused become pp죠. 혼란스러워지게 된다의 수동으로 써야 돼요. 혼란스러워지다 자 about 뭐에 대해서 its relationship its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시장이에요. 시장의 관계를 자 그러면 relation to 어디에 company 회사에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. 지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and result 이거 빈칸 뭐 낼 수 있습니다. 자, 하면은 결과물. 자,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시장과의 결과물은 is that 동격으로 썼죠. 자, the company 그 회사는 자 loses 단수 잃어버리는데 a lot of 그래서 많은 사업을 자 because 또 접속사 왜냐하면은 혼란되어진 과거분사로 썼어요. 아까 마찬가지로 사업체에 의해서 혼란되어진 시장은 자 don't do business 사업을 하지 않아 자 do business 전치사 with입니다. 자 with the company는 어떤 company 그 회사 아니겠죠. 그 회사는 의역해야 돼요.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해갖고 목표 없는 개념 없는 이런 뜻이죠. 회사와 자 즉 뭐 결과적으로 자, 혼란되어진 자 시장을 지금 예시로 들어서 buyer로 나오는 거예요. buyer는 구매자 또 과거분사로 썼죠. 혼란스러워진 구매자는 don't buy 사지 않아 그 회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제품들을 자 그래서 뭐 and의 뜻이겠죠. 여기서는 그리고 혼란되어진 또 뒤에 나오는 the potential employee 수식해요. the potential은 잠재적인 고용자들이니까 미래 피고용자들 자 미래가 아니고 미래죠. 잠재적이니 자 미래 피고용자들은 자 don't seek 해 찾다 고용을 찾다는 감옥 갈래? 자 찾지 않는데 employment가 명사로 써야 돼요. 고용을 찾지 않아 with 뭐와 그 회사와 그 회사나 또 회사가 마찬가지로 개념 없는 개념 없는 회사와 자 그리고 또 end의 뜻이겠죠.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진 vendor vendor은 뭐냐면은 소매상 그래서 작은 가게들은 자 don't supply 또 공급하지 않아 자 supply는 전치사 with 씁니다. 자 회사에게 with needed가 과거분사로 썼어요. 뒤에 나오는 프로덕트 수식해고 필요되어지는 제품들을 드럽게 길게 썼네요. 그리고 혼란스러워진 자 마케터들은 자 can 마케터들은 뭐 광고자들은 광고다들 광고자들은 자 can't 동사원형이죠. clearly 부사 삽입절이고 clearly가 communicate 수식해주죠. 깨끗하게 의사소통 할 수가 당연히 없게 되겠죠.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. 자, 그 회사는 회사의 소유격 관계되면서 또 뒤에 명사 쓰네요. 자, 메시지를 의사소통할 수 없게 돼. 자, 그리고 and 자, 혼란스러워진 미디어 매체죠. 매체는 don't give 주지 않아 회사에게 자, much needed에서 또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publicity 수식해요. 인기 많이 필요해 되어지는 인기를 줄 수가 없다. 마케팅도 안 된다.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. 그럼 뭐가 필요하다? 개념부터 세워라. 자,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시야 혹은 인식이 없을 때 사업은 잘 될 수가 없다.